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람 치약은 왜 쓰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사람 치약이 일단 싸고 그죠? 냄새도 좋은데 왜 사람 치약은 쓰면 안 될까요? 거기에는 뭐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 치약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모두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한테 어떤 거는 치명적인 어떤 거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치약은 쓰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치약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어떤 성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분보다는 맛이나 향기 때문에 칫솔질을 조금 더덜 실하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 치약에는 그 안에 성분들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 치약은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살수 있는 치약들의 성분은 다막 비슷비슷합니다. 뭐 어떤 치약 같은 경우는 뭐 죽염치약 소금이 좀 들어있고 뭐 프로폴리스 치약, 프로폴리스가 조금 들어있고 녹차 치약, 녹차 추출물이 조금 들어있는 정도지만은 기본적인 성분들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제 주로 이제 연마제, 이빨을 조금 더잘 닦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발포제, 우르륵 하면은 거품 날수 있게 해주는 거, 습윤제, 그 성분들이 우리 하면 좀 축축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 그다음 전결제는 진득진득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쭉 감미제. 냄새 나는 거, 예, 이제, 그게 보시면은, 뭐, 이런 성분들. 그 다음에 약효 성분이라고 나와 있죠. 불소, 플루라이드랑 불소 성분, 향미제, 쇠향, 스페아민트 향, 보존제, 이건 뭐, 상하지 않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우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불소라는 게 있습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치아에 닿게 되면은 치아 표면을 딱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입안의 세균들도 뭐 어느 정도 약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입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치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불소를 그 규격에 맞게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향미제라는 거 우리 쎄하게 하는 뭐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이런 거고 그 다음 또한 가지 이제 자이리톨이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 있습니다. 자이리톨은 뭐 자이리톨 껌도 있고 그죠? 자이리톨 같은 경우는 입안에 들어가면은 충치균이나 이런 거를 굶어 죽여버려요. 충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치약들에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런 성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결코 좋은 성분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불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치아 표면에 이렇게 불소가 닿게 되면은 치아 표면을 딱딱하게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아주 많이 먹게 되면 복통을 일으키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그 정도 입에 들어가는 정도 가지고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 스푼 정도, 3g 정도 먹게 되면 사실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기들이 쓰는 치약이라든지 이런 치약에는 불소가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뱉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뱃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거의 없지만은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작용을 못하는 아주 아기들이나 개나 고양이들의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불소 같은 경우는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또한 가지는 자이리톨. 자이리톨 같은 경우 뭐잘 아시겠지만은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한테는 결코 좋은 성분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조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 양에 따라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사실은 자이리톨 같은 경우는 초콜릿에 비해서 훨씬 더뭐 어떤 논문에 의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100배 이상 더 독성이 개나 고양이한테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먹게 되면은 혈당치를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이리톨을 기본적으로 먹으면 안 되죠. 뭐 병원 같은 데도 사실은 야간이나 이럴 때 자이리톨 껌막 먹고 응급으로 오는 경우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이리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이리톨이나 불소가 들어있는 사람용 치약들은 결코 적당치가 않은 거죠. 그 페퍼민트 향 같은 경우도 우리야 환 느낌이 좋지만 강아지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결코 적당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사람 치약이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용 치약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